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느냐,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삼손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3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딸 중에나 백성 중에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 여자를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런데 또 이것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 너는 삼가 그의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서 세우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단들, 주상들을 다 찍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신을 음란히 그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는 죄를 지을까 봐. 또한 그 아들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또 아내로 삼을까 봐.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거나 그 음행의 음식을 먹을까 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주님이 왜 가나안에서 사람들을 남겨놓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남겨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를 보고자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이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이와 같이 블레셋 여인을 좋게 보고 좋아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 일을 하게 한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족속과 결혼하지도 말라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여호와께로부터 왔느냐? 무엇을 주님은 원하기 때문인가? 주님은 삼손을 태속에서부터 그를 거룩한 자로 잉태케 하셨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완전 나시린 거룩한 자예요. 일반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완전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데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또 보고자 했다면 삼손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삼손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준 모든 율례와 규례, 그 법도를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보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를 거룩한 나신인으로서 분명히 태어나게 했고 그 부모에게 독주나 포도주나 어떤 포도 열매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게 한 이 모든 사건은 결국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했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남겨놓은 이유가 사사기 3장 1절의 말씀이라겠죠. 이스라엘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자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삼손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그가 태어났고 거룩함을 입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또한 삼손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고 히브리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사람을 바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쳐서 죽여서 모래에다가 그를 묻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느냐.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이 모세의 착각, 이것은 삼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그 부모들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는 생각하기를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 가서 잘 탐지하였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허락됨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면서 자기가 그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신앙 안에서 어린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살인자로 결국은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삼손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의 얼마를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바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모세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내가 내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해가지고 구원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것은 삼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사의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람을 죽게 한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에 행한 일이 가장 크게 행한 일입니다. 조금 조금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은 그가 눈먼 장님이 되었을 때 이뤘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것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통해서 교훈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주위에 남겨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신들의 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자 함은 것과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느냐를 보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삼손처럼 우린 거룩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시린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세상의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받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화롭다함을 얻는 영화를 얻는 그 시간까지의 이 시간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삶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취하여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여서 내 생각으로 할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이 육신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여인을 보고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혼을 할 때 아,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스스로 그 믿지 아니하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마음의 합함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인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럴 때 요행이도 그 남자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하면서 그 아내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아내 된 자도 구원을 받는다면 할렐루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가 아주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여자를 지을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간의 문제를 말하는 비밀이 숨어져 있기도 하지만 남녀 간의 결혼의 문제도 결국은 돕는 배필, 즉 말하자면 남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자를 택하는 일이 결혼이라는 관계라는 거야.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되는 연합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3장에 말씀하는 길을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결혼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곧 영적으로 하나됨을 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절대 함께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또 그 상대를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호랑이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호랑이를 잡는다고 스스로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을 제가 하나 봤어요. 친구가 구원파에게 빠져서 내가 그 친구를 구원하려면 구원파에서 무엇을 잘못 가리키는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잘 듣고 분별하여서 친구를 구원파에서부터 건져 나오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도 구원파에 빠졌어요. 친구보다 더 열심히 구원파가 됐어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의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의 대가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내가 하면 내 영광밖에 나타날 것이 없어요. 삼손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이전에 자기가 죽였던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 일을 했던 것.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구원의 일을 이루어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사람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사건이었어요. 칭송받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배신을 하고 돌아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가로주다가 가진 생각이 곧 이 삼손이 가진 생각이나 모세가 가진 생각과 같은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면 그가 죄가 없는 자인 줄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자기는 그 밑에서 바로 공로를 세우는 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그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고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의 말씀에 따라서 그저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자기를 드러낸 사건이 아니었어요.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살 권세로 살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자기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없었어요. 모든 일을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때에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결혼관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또 그가 부모가 그것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용납하고 허락하신 이유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알게 하고자 하며 또한 삼손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함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자 함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함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게 한 그것도 여호수아서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하신 것이 여호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싸우고자 일어나게 한 거예요. 강팍하고 싸우고자 일어나게 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20절 끝에 여호수아 11장 20절 끝에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순종하는지를 그들이 알고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모세 입술을 통해서 저주한 대로 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들은 또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도 진멸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 얼마가 죽은 것이 그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는 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속임수를 쓴 것이고 그건 잘한 일이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를 삼손에게 허락한 것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얼마가 죽게 되는 일도 허락한 것 그것은 블레셋을 죽이는 일을 주님이 그들에게 갚아준 것이고 삼손은 삼손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세상과 연합하거나 짝하거나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럴싸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의 좋은 방법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데 다 취하여서 뭔가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하고 좋게 하는 일에 이런 것이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취합니다. 신학교에서 리더십 강의를 할 때 믿음의 사람의 리더십만 말한 게 아니라 세상의 리더십에 좋은 책들 이런 것도 교재로 주면서 읽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주님의 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더 높고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건데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또 똑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교회이면 나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절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제거할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만큼 승리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승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승리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분이 믿음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믿음이 내가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죄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 의로운 삶, 이게 믿음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순간부터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고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의 계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사랑의 계명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돼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음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안 자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짝하거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아름다운 다른 족속들을 취하여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여자잖아요.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럼 누구와만 연합이 되어져요? 신랑하고만 연합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단 하나의 언약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믿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낮아진 거,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십자가를 치신 이유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만왕의 왕이 되게 하는 승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살 때에 이김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 이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고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시니가 그 일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다가 블레셋을 좀 죽여보겠다고 결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일을 삼손이 행하고자 한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벌써 그것은 불순종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상 것을 받아들인 거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 적당한 타협을 이루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자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비천한 자처럼 죽어져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낮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없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그 생명만 나타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의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불살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그냥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두셨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져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하고만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서 계획한 대로 여호와가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고 전도를 내가 입술로 막 떠들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화친하자고 나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승리하며 진군하는 것을 보고
기부원 사람들이 와서 화친하자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그 부모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주님,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령들이 시험을 받고 피폐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예수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무엇을 내가 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영혼 한 영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를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는 통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오니 믿고 순종하며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